안녕하세요. 유진선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유명인 사주 한번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골프선수 박세리 선수, 지금은 이제 박세리시지만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요즘 방송활동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집이나 여러가지를 집이나 아니면 물질적 재물에 대한 걸 이렇게 방송에서 우연하게 보면 좀 부러운 생각이 됩니다. 참 출세해도 저렇게 출세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사주를 갖고 있길래, 도대체 어떤 사주 팔자를 갖고 있길래 저렇게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증이 있어서 좀 풀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박세리 씨 사주를 한번 제가 풀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주길래 한번 여러분 앞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박세리 씨는 오행상으로 무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무토. 오행상 무토는 우리가 산을 이야기합니다. 산. 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산에는 나무가 있어줘야 한다. 나무. 그리고 계곡이 있어줘야 한다. 수. 그리고 태양빛이 있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토 일간의 이런 기운을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은 이것을 우리는 명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겠죠. 일단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최고의 기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토를 갖고 있는데 태어난 날짜를 보니까 자입니다. 자, 무자. 자, 이렇게 있으면 무자. 무자 이렇게 만약에 자식이 시에서 무자편으로 있으면 이제 고세에서는 자식운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일주 태어난 날짜. 배우자 자리에 자가 있다. 그럼 여기는 뭐냐? 이 사주에서는 재성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재성은 아버지하고 시어머니를 상징해 줍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에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냐, 안 좋냐? 이 부분은 이제 옆에 글자에서 좌지우지 되겠죠. 그러나 일단 뭐냐? 그 자리에 배우자가 앉아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주 구성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무자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입김 자체 이런 부분이 조금 이 사주에서는 관여가 된다.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달을 보자. 태어난 달은 기유달입니다. 기유달. 이 기유는 이 사주에서는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유 자체는 우리가 이제 이 사주에서 격을 따져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격이란 것은 이 태생이 어떤 그릇을 갖고 있냐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상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관. 여기서 봤을 때는 상관격이라고 합니다. 상관격. 상관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 자체는 뭐냐? 재주가 좋다. 집중력이 강하다. 그리고 뭔가 치고 나가는 파워가 강하다. 그러니까 승부욕이 강하다. 이렇게 책에서는 나옵니다. 일단 승부욕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주에서 승부욕이 강한 것은 어떤 경우에서 승부욕이 강하냐? 사주에서 조호균형이 있을 때 승부욕이 강합니다. 약하면 뭐냐? 일만 벌리지.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뭔가 팍 벌려놓지만 수습은 전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관 자체가 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은 벌려놓지만 늘 아내가 뒤치다꺼리 하거나 아내가 벌려놓은 걸 남편이 뒤치다꺼리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기운 때 그럼 태어난 시하고 태어난 연도에서 보면 분명히 예를 들면 얘를 잡아주는 조금 사주를 좀 강하게 해주는 오행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화와 토일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다행히 여기는 정사생 이렇게 보겠죠. 정사. 사주에서 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화생토를 밀어주니까 일단 사주에서 좀 힘을 받았다. 그러나 사이축 합이 되니까 좀 약해지겠죠. 얘가 합을 하니까 얘가 반쪽으로 날아가니까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태어난 시기를 보니까 정사 이렇게 봅니다. 정사. 정사, 정사. 똑같이 여기서 바로 가까이 옆에서 화생토를 해주니까 사주가 무토가 좀 힘을 받았다. 좀 어느 정도 좀 짱짱해졌다 이렇게 보겠죠. 어디에서 태어난 시에서. 근데 이런 경우는 사주에서 이런 경우를 보면 이것을 이 안을 이걸 내라고 합니다. 내자. 얘는 이 외곽에 있는 것을 외라고 합니다. 외. 외. 외곽에서 정사, 정사 똑같은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사주에서 나에게 용신에 해당이 되는 것, 그러니까 좋은 진신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이 외곽에서 똑같은 글자가 치고 있을 때를
그럴 때는 뭐냐면 이런 경우는 대뇌의 활동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화려하다. 밖에서 활동력이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화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벌써 이 사주는 적용이 됐다. 해외에 국내 어디서든지 화려하게 밖에서 활동하고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좋은 기운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이것은 뭐냐? 옛 고셋에 이야기하는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대로 잘 맞아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일단 뭐냐? 무토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수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돈을 상징해 줍니다. 돈, 재물을 이야기해 주겠죠. 재물. 얘는 보고 뭐냐면 남편을 이야기해 주겠죠. 남편. 이 화는 뭐냐면 어머니를 이야기해 줍니다. 인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창업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근데 이 사주는 상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관격. 자, 상관격이 뭐냐? 상관격이라는 것은 좀 전에 했지만 창의성, 기술성, 예술성 이런 부분 치고 나가면 돌파력이 좋고 집중력이 좋고 어떤 그런 그 도전에 대한 힘 자체가 강하다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상관이면 뭐냐? 그러니까 상관은 이 무토 자체가 힘이 좀 잃었다는 것, 신령했다는 것이죠. 신령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냐면 인성과 비겁을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신령했으니까 얘를 금을 극하는 화기 자체가 화급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상관격 인성 자체가 이때는 비겁이 아니라 비견비겁이 아니라 이 금의 기운을 얘가 조절해 줘야 한다는 거죠. 화급금을 해줘야 돼. 이놈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 화기운 자체가 필요하니까 상관용 인수격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주는 상관용 인수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격을 갖고 있는데 인수를 쓴다 이 말이에요. 인수를 용신처럼 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사주의 특성은 뭐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것, 습득한 것을 잘 활용합니다. 그리고 상관용 인수격은 공부든지, 공부면 공부 아니면 스포츠면 스포츠 어느 분야든지 오로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로지 배움밖에 필요 없다. 사주 이런 상관용 인수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명리 공부한다면 해보면 괜찮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먹습니다. 상당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너의 목적은 뭐냐? 뭔가 하나를 배우면 끝까지 가라. 그 한 가지 선택했으면 그걸 뚫고 가라. 너의 네 인생 태어난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배움이다. 그러니까 이 박세리 선수는 골프에 대한 배움이죠. 이거 하나를 뚫었죠. 뚫어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상관용 인수격이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보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은 사주상으로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스타가 되고 전 세계 유명한 사람이 되었느냐 보니까 이 사주는 고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주를 상관패인이라고 합니다. 상관패인. 이 사주가 전형적인 상관패인의 기운을 갖고 있다. 이거 대박이죠. 고세 상관패인은 삶 자체에서 성공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어느 자리든지 자기가 목적한 길을 취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상관패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 상관패이냐 또 상관패인이 들어오면 어떠냐 뭐든지 배움과 동시에 상관패인은 배움과 동시에 그것을 실전에서 활용하는 것이 상관패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공부하는 걸 갖고 바로 활용하는 것. 여기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얘는 전형적인 상관패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골프 연습함과 동시에 그걸 가지고 바로 실전에서 써먹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상관패인은 어떤 사람이냐?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는 상관패인은 첫 번째는 준신약이다. 신강사주에서는 상관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힘이 누설되어 버린다. 반드시 얘는 준신약 사주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막 신강사주도 아니고 약간 신강사주 밑에 있는 사주. 이 사주가 전형적인 준신약 사주입니다. 얘가 사가 화기가 있고 토의 기운이 있죠. 얘가 사회 쪽으로 절반이 날아가서 좀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주상으로 좀 신약하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준신약 사주다. 준신약 사주에서 상관격을 상관을 갖고 있는 것을 상관패이다 그럽니다. 이런 사주는 고세에서 일단은 최고의 출세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 재성을 만날 때 그러니까 재성을 만날 때 이런 사주에서 수가 재성이겠죠. 이럴 때 재물이 산더미처럼 많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고서를 다 뒤져보면 한 68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리 공부하는 사람 68개를 갈갈갈갈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암기가 아니라 완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주에서 잠발을 거치고 왔으고, 아, 이 사람이 큰 재물 갖구나, 큰 재물 갖고 있구나, 양복을 입고 왔고 세련되게 입고 와서 이건 빈껍데기구나,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속이려고 해도 그냥 사주만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패인의 전형적인 기운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죠. 얘가 이렇게 배워서 사유축 금을 갖고 있으니 이 사주가 금의 기운이 많으니까 오히려 상관패인의 격이 더욱더 높아지겠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는 하나 대운을 한번 보자.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있나. 기토니까 이렇게 경술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경술, 신의 임자 이렇게 되겠지. 임자, 개추, 갑인, 을묘 이렇게 나오죠. 경지. 3세, 13, 23, 33, 43세, 53세, 30, 43세에서 53세 힘세 갑인대운에 있다. 여기에서 16세, 13세에서 43세까지 30년간은 사주에서 수의기운이 들어왔죠. 상관패인에서 재성, 수습, 수가 들어올 때 이런 사주에서 재물이 산더미처럼 많다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이 된 사주죠. 그 다음에 이 개축 속에서 33세 40세는 개축 중에서 문서 부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33세 40세는 문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다 이렇게 또 나오죠. 왜? 축 속에 개수가 나오니까 엄청나게 부동산을 줄 수 있고 재물을 준다 이걸 이야기해 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얘가 33세 43세는 초축자가 들어서 사유축 삼합이 되는 거죠. 삼합이 되니까 금의 기운이 많아졌다 이걸 이야기해요. 금이 많으니까 목다, 금과 목절이 되는 것이죠. 금이 많으니 목이 꺾였다 이거죠. 목은 누구를 이야기냐, 배우자 남자를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귐을 했어도 그것이 꺾였다, 성사가 되지 않았다를 이야기해주죠. 또한 뭐냐, 목 자체는 뇌가 아팠다, 그러니까 남자를 위해서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했다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33세에서 43세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사주에서는 뭐냐, 이거 하나는 목 자체는 약하다, 실력과 능력에 뛰어난 힘을 갖고 있지만 이 한쪽이 워낙 강하니까 다른 한쪽을 또 약화시켰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늘이 이것만큼은 약하게 준 것이죠. 재물을 주고 능력을 줬지만 배우자에 대한 글자는 약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사주를 보면 43세에서 53세, 이게 53세, 60세 전부 다 오행상 목이 들어와요. 이렇게 가려진 등으로 들어올 때는 뭐냐, 남자도 뭐냐, 빵빵하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힘이 세다 이걸 이야기 줘요. 근데 얘가 들어오는데 43세, 53세 들어오는데 그전에는 이 사주에서 목 기운 자체가 묘에서 도충해서 쓰고 있었지만 얘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얘가 들어오는데 뭐냐, 들어오긴 들어오고 너무 좋은데 인사, 형사를 하면서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형사, 좀 시끄럽구나 하게 보겠죠. 우여곡절을 겪겠구나.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부분이 들어온다 해도 시끄럽다 이것을 사주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명리를 조금 깊게 공부하신 분은 너무 뻔하게 볼 수가 있지,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제가 박세리씨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 상황으로 가는가, 과연 배우자 결혼 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유추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사람과 그래도 결혼한다면 어느 시기에 결혼하는 게 좋을 건가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겠죠. 또 여기에 반대로 얘를 까고 들은 남자라면 그 남자는 괜찮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뭔가 여기서는 인사 형사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주다 이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 부분 하나는 좀 약하게 줬다, 오행상 목 부분 자체는 약하게 줬다 이렇게 치고 들었지만 사유축 금 자체가 워낙 강하니까 금목 상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주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사주를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보냐면, 어쨌든 진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하고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엄청난 인기와 명예를 얻은 사람인데 이거 하나만큼은 어쩔 수 없이 약하게 좀 들어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 사주가 성공하고 그 엄청난 재물을 거뒀냐, 상관패인의 전형적인 그런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실력을 닦은 것이 바로 풀어먹는 사주. 이런 사주들 우리가 굉장히 부러운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했지만 못 풀어먹는 사람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는 죽으라고 공부했지만 배운 것은 엄청 많은데 박사 학위를 받고도 백수번 달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뭐냐, 살짝 배워도 바로 응용하고 풀어먹는 것이다. 그래서 상관패인이 사주에서 곳에서는 흔한 말로 상관패는 굉장히 최고의 사주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남자였다면 어떻겠죠? 남자라면 이제 자식 문제에 대한 아픔이 있겠죠. 그러나 처에 대한 기운은 굉장히 좋다. 상관패인의 기운을 남자를 갖고 있다면 아내도 기가 막힌 처를 만난다 이걸 이야기죠. 단 여성의 한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기운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상관패인 여러분, 이런 것은 사주를 푸는 사람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68개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사주를 탁 봤을 때, 아, 이것이 이 사주에 적응됐다, 안 됐다, 이것을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상관패인에 대한 박세리 씨가 이걸 갖고 있다. 그래서 상관패인, 실력과 능력, 배움과 동시에 써먹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워낙, 상관패인, 다시 한번 상관패인은 상관, 인성이, 인성이, 상관패인은 인성이 상관을 마음대로 조절을 한다. 가지고 논다. 패자가 노리개 패자입니다. 노리개 패자. 상관패인.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관패인이 무엇이냐? 상관패인이라면 인성 자체가 상관을 노리개처럼 가지고 논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니까 뭐냐? 준신약 사주에서 준신약사주에서 인성 자체가 상관을 마음대로 가지고 조종하기 때문에 상관을 움직이고 활동하고 재물을 벌어들이고 하는 꾀와 재주인데 얘가 인성 머릿속에 있는 걸 갖고 가지고 돈이 얼마나 뛰어난 역량 조자령이 활용하든 아니 제갈량 머리 굴리듯이 굴린다는 걸 얘기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패인이 사주 누구든지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아 대단한 사주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